오늘은 I'm slipping away. So don't let me go.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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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I'm all up in that love haze. So where do we go? Nah, nah. 저는 이사를 했는데 아직 가구가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박스가 다 그대로여가지고 옷도 없어서 나갈 때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똑같은 티만 입고 다니고 있고 바지도 하도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니까 무릎이 다 늘어나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룩북이랑 하울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추석이랑 코로나랑 막 겹쳐가지고 택배가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할 일은 이렇게 집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가스 해주시는 분 오시면 왔다 가시면 밥을 시켜서 먹고 그리고 어제 샤워커튼봉을 사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거를 환불하러 가야 돼요. 근데 환불하러 한번 나가려면 마트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마 동네 여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트까지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안 나가겠지만 어제 갔을 때 그 마트 안에 프레즐을 팔고 있길래 그 프레즐 하나 보고 나갈 겁니다. 맥주가 아니고 커피. 와. 이거 좀 보세요. 에그 샌드위치. 짱이죠? 감격. 와우. 화장대 정리를 해야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정리 좀 하려고요. 가져온 것들. 진짜 안 나가려다가 오늘 아니면 또 귀찮아질 것 같아서 씻자마자 머리도 안 말린 상태로 나가려고요. 환불해야 될 거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입고 있는 아디다스 후드랑 신발도 아디다스. 동생이 이사 선물로 사준 머신기가 도착했어요. 원래 커피 그거 뭐야? 커피 캡슐 커피에 썼었는데 이렇게 내려먹는 거? 이거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크네. 어이구. 앞으로 저와 함께 갈 친구. 안녕. 요거 스타벅스 원두랑 샷잔 투 샷을 내려먹을 거기 때문에 샷잔이랑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세제예요 세제. 주방 세제인데 너무 귀여워.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기분 좋아질 것 같아.
너무너무 귀찮지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보고 있던 와중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꽂을 때가. 향이 굉장히 좋네요. 향이 굉장히 번거롭네. 원래 엘리를 갖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거를 써보라고 해서 바리스타 짬밥 이런 솔도 있어요. 귀엽죠? 무슨 소꿉장 나는 것 같네. 얼마나 더 맛있을지.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잘못했나 봐요. Better have a talk, think it might last until it's dark. When the candle lights are out. 그렇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Really think it's goodbye. I didn't love you anyhow. Now I'll make each day count. I didn't love you anyhow. This bird must learn to fly. 오랜만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저는 이거 가을 하울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피부가 두드러기가 장난이 아니게 났어요. 혐짤이라서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손에도 두드러기가 난 상태예요. 하울 찍을 때 최대한 티 안 나게 가리고 찍었는데 지금 너무 가렵고 따갑고 29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뭐라 그러지 이거? 아토피? 저는 그런 피부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약 먹고 약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도 하면 안 되는데 하울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그냥 욕심내서 찍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여전히 오늘도 파란 박스와 파란 봉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쇼핑했었던 제품들 조금 이사 오기 전에 구매했었던 제품들도 있는데 같이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피부도 이렇고 옷도 못 찾고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거 알러지 약이 너무 세서 그런지 어제 새벽에 족발을 먹고 자서 그런지 아직 생각이 없어서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진짜 웃긴 게 그릇들도 배송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진짜 큰 접시에 왕접시에 지금 모든 걸 다 먹고 있는데 빨리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어가지고 다 놀러 가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마도 가족들이랑 저번에 갔었던 궁평항을 또 놀러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만 할 생각이에요. 피부 때문에 어제부터 커피도 못 먹었어요. 뭐 가려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병원도 어딘지 몰라서 그냥 집 앞에 새로 생긴 곳을 갔는데 주의사항을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오고 집에 와서 라면 먹고 족발 먹고 먹는 걸 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먹고 있는데 친구 말로는 커피를 조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큰 접시에 먹으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체중계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체크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아까 옷 찾는다고 뒤적뒤적 하다가 발견해서 재보니까 3kg가 쪄 있더라고요. 워낙 고무줄 몸무게가 심해가지고 몸무게에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몸이 무거워졌어요.
선물 세트 받으면서 홍삼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 아마도 그 홍삼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가지고 홍삼이 안 받는 사람도 있나 봐요. 영화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이번에 넷플릭스에 새로 그 셜록 홈즈 동생 영화가 나왔는데 에놀라 홈즈라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첫 부분에서는 공감이 많이 돼서 많이 울었고 그 뒷부분부터는 배우분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생얼밖에 안 나오네. 끝. 그런 가디건 이렇게 했어요. 그 제는 트레이닝복 세다. 오늘은 또 이케아에 가는 날이에요. 다시 이케아에 가는 이유는 이거 신발 매트를 샀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사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자라 트레이닝복 세트에 기준 가방 메고 메이크업은 생략하고 나가보려고 해요. 굿모닝. 오늘 원래 시스템 앵거가 온다고 했어가지고 짐을 이렇게 거실로 다 빼놨었는데 날짜가 또 이틀 뒤로 밀려서 이대로 이틀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해놓은 된장국이 있고 밥이 없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천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짜고. 우유 크림이랑 견과 팥빵이랑 옛날 팥빵 이렇게 팥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군. 오늘은 특별히 어딜 나가는 건 아니고 하울 영상, 룩북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바르는 파운데이션은 이거 조성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준 거라서 이거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만 찍고 아주 살짝만 찍어준 다음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따가움도 있고 자국도 심하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톤을 맞춰주고 루나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올리브영 가서 웨이크메이크 거랑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가릴 때가 많죠. 메이크업하고 나갈 일이 없는데 메이크업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은 아 내일 화장 저렇게 하고 너 어디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제가 연휴 기간 이사를 하는 바람에 배송이 다 늦어져가지고 이삿짐이 다 정리가 돼야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 하는 것도 까먹네. 그 다음에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이만큼이나 썼습니다. 저도 이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번에 투쿨포스쿨 모던 컬러 이런 컬러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블러셔는 약간 가을가을하게 룩을 입을 거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건 똑같지만 약간 탁한 핑크빛 톤을 조금 더 뜨끈한 브러쉬로 구독자분이 저한테 생얼에 바르면 좋은 립 영상 보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잘 바르는 립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저랑 영화 취향이나 이런 거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괜찮게 보실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다 보니까 공포영화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물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한 내용이지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본 후에 그 작품들을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생작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 장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 꼬랑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것만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길면 고데기 할 때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커피를 한 잔 하고 차분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룩북을 찍고 오겠습니다. 촬영 끝. 촬영이 끝났습니다. 뭐 먹지? 아, 저 오늘 택배 온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여름 시즌부터 고민을 하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제일 먼저 사고 싶었는데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또 몇 개를 장만을 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목걸이입니다. 이게 뒷부분의 연결고리인데 이렇게 앞부분처럼 연출을 해서 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So make love and we make plans. And God knows that I'm all about it. We're up high, never coming down, baby. Just you and I.뭐야? 실화냐? 아, 아까 닭꼬치를 못 찍었네. 오늘 야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닭꼬치 사와가지고 입맛이 돌았어. 근데 아까 그 닭꼬치는 몇일 나온대? 모르겠어. 물어보지. 어디? 커피로? 아니야, 나 컵 깨서 이제 컵 안 쓸라고. 야, 이거 뿌려야 되는데. 맛있다. 굿모닝. 지금은 편집이 다 끝나서 인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룩북 영상을 편집했어요.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어거스트 하모니에서 또 다른 악세사리가 도착을 했어요. 이번에는 목걸이가 아닌 반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큰 걸 알고 샀거든요. 그래서 어느 손가락에 맞을지. 이렇게 볼드한 링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뒷부분은 얇고 앞부분에 살짝 두께감이 있는 느낌, 각진 느낌? 요즘에 이렇게 골드랑 실버값 같이 레이어드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매일 잘 낄 것 같아요. 이거 갭푸드 빨간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일하고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갭 제품은 처음이에요. 뭔가 옛날에 미국 대학생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이즈 고민을 하다가 조금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미줌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오늘의 쇼핑 마음에 드네요. 근데 후드티 이거에 끈이 없네? 그래서 싼 거구나. 좀 저렴한 라인의 제품인 것 같아요. 무튼 편안하게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면이랑 고기를 시켰어요. 밥도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면이 되게 많네. 우와, 면 진짜 많다. 면이 너무 많은데? 종로의 전집에 왔습니다. 고기랑 해물이랑 잔치국수 시켰어요. 밥 말아야 돼, 밥 말아야 돼. 네.
이게 해물인 것 같다. 돈가스인데? 그러니까. 와. 도토리 묵과.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내가 거기를 기억했다는 게 더 신기해. 오빠 밑에 냄새가 너무 매운데? 와우. 매운데? 이게 신혼물품 매운맛이 너무 나. 아침 식사.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we should let them in.